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40교시 서법백문백답 50번째, 음양이란 무엇인가? 음양이란 무엇인가? 근데 왜 우리가 양음 안 하고 왜 음양할까요? 이거 밖에서는 전부 다 양이 먼저인데, 항시 남자 뭐 여자 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양음해야 맞는데 왜 음양했나 이 말이지. 좌우 그걸 그는 이제 아니고요. 좌우에서는 좌가 남이잖아요. 남자 여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위주거든요. 사람이 땅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음이에요. 하늘은 디고, 그래서 우리 음양이거든요. 양음 법칙 소리 안 하거든. 음양 법칙, 음양이라 하지. 근데 이제 우리 좌우가 이제 옛날 영의정 1번이고 2위가 좌의정입니다. 세 번째가 우의정이고. 그러니 남자 여우, 우리 죽은 사람 남자 여우잖아요. 남자가 좌측, 여자가 오른쪽. 우리 결혼식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 지방도 오래. 지방도. 아, 지방, 아니, 그러니까 네. 결혼식 이래 갈 때, 남자 여우지, 맞지? 아, 이쪽은. 왼쪽 서잖아, 그지? 아, 맞죠? 아, 그건 맞네. 남자 여우, 그지? 음양.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이 음양 나뉘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여외가 무극이라 합니다. 무극. 무극에서 비로소 세상이 창조되었고, 세상이 창조되면서 비로소 음양으로 나뉘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역에서는 원래 태초는 무극으로 표시합니다. 무극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그 열리면서 음양으로 나누고, 이제 주역 같으면 다시 8개로 나누고 다시 또 64개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은 여러분들 꼭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양이란 무엇인가? 음양이란 서해의 점과 획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가로획에 있어서 윗면을 양이라 하고 아랫면을 음이라 하며, 세로획에 있어서 왼쪽 면을 양이라 하고 오른쪽 면을 음이라 한다. 제가 늘 이거는 뭐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위가 양, 플러스, 아래가 음, 또 반 자르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음,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쓸 때 보면 여기 그러면 가운데는 어찌 될까요? 이쪽에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됩니다. 이 8개로 나누면, 8면을 나누면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쪽 핵과 이쪽 핵 차이가 뭘까요?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파책. 파책이 밑으로 나오는 파책이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양은, 여기서 양은 첫째 가늘고 핵이 가늡니다. 샘이라고. 샘이라고 맑고 핵이 맑고, 음은 여기 거칠고 굵고, 음은 그 다음에 맑고 탁하고, 탁하고 그 다음에 양은 직선이고, 음은 곡선이고, 맞잖아요. 여기 음양에 일단 나눠진다 이 말이죠. 다음 장에 재고 딱 적어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다음에 허실. 허실이 이쪽에 양은 실하고 음은 허하고, 일단 가장 우리 글씨에서 대표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를 갖고 우리가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핵의 요 윗면을 양렬했잖아요. 아랫면을 음렬했잖아요. 그래서 위는 이게 직선이고 아랫면은 하늘에 이러한 곡선이 나옵니다. 해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마찬가지. 전선은 아닙니다. 전선은 조금 예외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리끊는 핵도 여기는 직선이고 이거 좀 약간 곡선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글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런 건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우리가 이제, 만약 한 가지 동자 쓰면은 이건 직선으로 쓰잖아요. 이건 곡선이 보통 많습니다. 위가 핵이 직선 가늘고 내려오면서 굵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하고 여기가 흐하고 비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쓰면은 이 동자를 내가 쓸 수 있는데, 이걸 많이 모른다면은 동자 쓰면서 이래놓고 이쪽은 흐해놓고 이쪽 실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음양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것은 음양의 성질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일 뿐, 물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희제 이분 그 전서가 참 좋은데요. 이분 그 서계를 꼭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론책 서계가 있습니다. 서계가 하나의 우리 서에 대한 수필집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서계에서 글씨를 쓸 때는 음양의 두 가지 법칙을 겸비해야 한다. 대개 가라앉아 있으면서 굴복하고 답답해 느끼는 것을 음이라하며 기발하고 호탕하고 활달한 것을 양이라한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람 남자 여자에 비유해도 이거는 딱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죠. 이는 나아가 음양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서예를 하는 데 대한 요구임을 설명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서예의 품격과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글씨를 쓸 때에는 두 가지의 기운이 겸비되어야 한다. 첫째는 고상한 품격과 정신이 담겨 있어 글씨로 하여금 실하면서 기운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 여지는 반드시 실함에서 구해야 하며 종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둘째는 바탕이 견실하면서 활기가 있어야 하고 생각과 마음은 미세한 데까지 이르러야 박력이 커질 것이다. 미세하다는 것은 글자 안에서 세밀함을 갖추는 것이며, 박력은 글자 밖에서 크고 단단한 것을 말한다. 음양 중에서 하나만을 취하여 쓴다면 훌륭한 글씨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실함과 허함, 만약에 우리 말이죠, 이가 똑같습니다. 손하고 똑같습니다. 이 안쪽을 실이라고 뒷면을 허라 했을 때 둘은 평생 못 만납니다. 한 몸이지만 평생 못 만나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밝아도 지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이 세상 만물은 다 보지만 자기 눈은 못 보거든요. 우리 여기도 허와실 일이거든요. 한 몸이면서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악은 항시 서로 반대편에 존재하지만 서로 한 몸인데 서로 절대 못 만나요. 똑같습니다. 음양도 똑같고. 그래서 항시 우리가 교육이 왜 필요했냐면요, 이 늘 이제 세상사 보면 악이 늘 조금 우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은 선한테 못 이기거든요. 옛날 그 저 사회학자가 그 밀림, 아마존강 밀림에서 그 짐승들에 의해서 키워진 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럼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교육학 측면에서 그걸 이제 조명했는데, 이제 개를 데려고 인간 사회에 데려와서 키웠는데 얼마 못 살아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말을 안 되고 모든 환경이 인간 쪽에 살아놓으니까 인간 생활에 얘는 못 맞추는 거예요. 아예 어린애 같으면 와갖고 교육 시키면 되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나이에 맞게 시켜야 된다 하는 게, 그게 그때 딱 이제 교육학 측면에서 그게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맞춰서, 우리 그러잖아요. 봄에도 때에 맞춰 심어야지
봄에 심을 씨를 가을에 심으면 절대 안 나거든요. 여름에 심으면 절대 안 나거든요. 제가 작년 이제 가을에 시금치 보통 가을에 심잖아요. 배추 보거나 심는데 우물우물 하다가 초겨울에 심었더니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지금 나와요, 봄에.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벌써 지금 시금치는 다 없어지는데 요즘 보니까 시금치 뜯어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에 보통 심어갖고 겨울 내내 먹는 게 시금치인데 그래서 그 이제 그 때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학자가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선악설이 존재하는 것도 성선설 선악설 존재하는 것도 악을 물리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선으로 갈 수 있다 이러거든요. 우리 인간은 선악을 똑같이 태어났답니다. 그게 선악설이거든요. 우리 몸은 늘 50대 50으로 선과 악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늘 자기 자신에서 악을 물리칠 생각하면 선 쪽으로 좀 살고 아마 수행하는 거 똑같습니다. 수행은 그 노예 우리 토요반 우리 이수도 회장님은 완전 선에 완전 물들은 분이고 예, 아 정말 저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다니는 절에 그 이제 탑을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데 그 탑 안에 이제 그 절에 절 아차도 조그맣습니다. 조그만한데 부처님 진신살이 여섯 과가 있었어요. 그거를 밖에 나오니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스님께서 우연히 생겼답니다. 그 저 백제 쪽에 옛날 백제 쪽에 탑을 허물면서 도굴꾼인가 봐요. 도굴꾼 이제 그 탑을 허물면서 그걸 안에 보니까네 사리암에 있고 사리가 들었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 측정을 해봤더니 그 저 탑이 생긴 지 1000년이 넘었대요. 1000년이 넘었고 그 음양의 그 세밀함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이걸 알면은 다음 여러분 글 쓸 때 그냥 안 쓰잖아요. 아 이런 것도 그 아 이때는 양이고 이때는 음이다 그거만 알면은 왼쪽 핵은 이거 핵은 막 동순담 요거는 가늘게 쓸 것이고 이건 약간 굵게 써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쓰잖아요. 앞에 굵을 때 뒤에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이걸 알면은 만약에 인구망서들 석삼서들에도 밑에 것이 약간 굵고 여기 조금 굵고 여기 간을 이래 써야지 위에 이래 굵게 써놓고 밑에 이렇게 써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음양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음양의 법칙을 겸비하려면 견실한 공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범한 예술적인 소질도 필요하다. 역대 성공한 세가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초학자들은 반드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천재는 있답니다. 천재는 있대요. 있는데 천재는 일반 사람과 딱 차이 나는 2%랍니다. 2%. 딱 2%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둔재는 어느 한 분야에서 뭘 그 한 분야 일을 할 때에 죽으라고 해도 98%밖에 못 간대요. 근데 그 분야에 타고난 천재는 100% 간대요. 2%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붙잡은 것은 다 타고난 인연이거든요. 타고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붓을 잡았지, 타고난 인연 없이는 붓을 못 잡았거든. 안 잡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빈둥빈 노는 사람한테 글쓰라도 안 쓰거든요. 그 어느 정도 인연이 돼야, 그 시질이 인연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마 천재일 겁니다.